그날 함께 사고를 당했던 민건이 할머니. 전북대 병원에서 할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을까요? 두 환자를 모두 수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은 전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중증 환자였지만은 할머니가 더 중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던 할머니는 응급실에 실려온 직후 심정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민건이 할머니는 응급수술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 심정지는 출혈성 샥액, 출혈성 샥으로 인한 심정지였을 거고, 그거는 빨리 수술해서 출혈 부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북대 정형외과. 할머니를 수술할 수 있었던 의사는 두 명. 다행히 그중 한 명은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시 35분 병원 도착. 6시 3분 심정지 발생. 그런 할머니가 밤 11시 15분 수술대에 올라갔고, 마취 시작은 밤 11시 30분. 병원 도착 6시간 만에 수술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5시간, 6시간 지난 상황에서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에서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은 뭐 지혈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날 할머니 수술에 참여했던 한 의료진의 증언. 그 사람 엄청 위험한 사람이에요. 마취가 되자마자 바로 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50분인가요? 네. 그 정도 딜레이 된 것 같은데요. 마취된 상태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수술방에서 마취된 상태로 그냥 넓혀놔서 이렇게. 사장이 도착을 안 한 거죠. 마취 후에도 의사가 오지 않았고, 한 전공의는 계속해서 집도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들었는데, 저 교수님 뭐 환자분 수술방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뭐 마취됐습니다. 환자분 뭐 소독 다 됐습니다. 계속 수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그래 가고 있다 계속 그 말만 하더라고요. 한 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할머니는 결국 약 7시간 후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 후 4시간 뒤 사망합니다. 민건이 죽음에 묻혀 할머니의 죽음엔 문제 제기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집도의를 만났습니다. 그날 몇 시에 응급수술이 결정됐을까? 기억하시긴 몇 시쯤이었어요? 저희 그때를 안 맞아요. 의무 기록을 봐야 알겠다더니 거기엔 시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대충 대략이라도 몇 시쯤 연락을 받으신가요? 8시 반이라고. 할머니 심정지는 6시 3분. 그런데 8시 반, 9시쯤 연락을 받았다는 것. 그렇다고 해도 의사는 왜 밤 12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왔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솔직히 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이걸 다 기억을 하겠어요. 환자들에 대해. 2년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제가 와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에게 뭐 얘기가 없었어요. 민건이 얘기만, 민건이 그 얘기만 있었고, 전 제가 원하지 않아서. 의사 호출, 보고 시간이 없는 의무 기록. 전북대병원은 원래 그런 것일까? 기록에 누구 닥터 누구한테 몇 시에 콜. 그게 다, 뭐 어디에 기록이 돼요? 그게 간호기록에 다 간호 기록. 예. 그 시간까지 이렇게 있잖아. 할머니뿐 아니라 민건이 의무 기록에도 호출이나 보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아본 간호 기록지 전북대에는 유독 그런 노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마도 그 상황이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 자체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말할 수가 못 드리겠어요.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던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자체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두 번의 조사를 왔었고 그 보건복지부 조사 자체가 강도가 있었고 더 그런 조사가 진상조사를 대신 한다고 봤기 때문에 별도의 진상조사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6년 파문이 일자 조사에 돌입한 보건복지부.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해놓고도 당직 전문의조차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응급환자 내원 시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고 직접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북대 병원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전북대 병원에서 제출한 확인서에는 호출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그 이제 확인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호출은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는 호출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했고 별도로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됐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밝혀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위협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 교수님은 거짓 답변서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병원 측에서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이거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센터장님은 그냥 못 들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센터장님에게 전달이 안 됐다?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알았지만 정정을 안 한 거죠. 나중에 알게 됐으나 정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네. 그런데 수술실이 두 개가 가동 중이어서 두 환자를 모두 수술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북대병원 수술실은 모두 17개. 민건이와 할머니가 이송된 후 전북대병원의 수술은 비응급 한 건 혹은 두 건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감에서까지 수술실 핑계를 댔던 병원장. 수술장이 없어서 어떻게 수술장이 없어요? 대학병원에 수술장이 수십 개가 있는데 네. 예.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정해져 있던 그 수술들은 그냥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렉티브는 중요하고 내 환자는 중요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실로 온 환자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겁니까? 예, 소아의과에서 나와서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소아외과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소아외과 주임 교수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소아 저 외과 선생님이 있는데 뒷 얘기로 얘기하지 그랬냐 그런데 이미 외과 의사가 와서 보고 갔어요. 그것도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전북대는 저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솔직하지 않았었고 아마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 뭐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짐작은 듭니다. 저는 이번 사례처럼 이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감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사회적인 비난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